월요일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출근길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이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제법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여행 출발 전 출항 여부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항로 선박 운항지수입니다. 오전에는 3단계를 보이다가 정오부터 4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번 여행길은 순탄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마도로는 6척, 후쿠오카로는 3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중 오전 8시 30분에 부산을 출발하는 비트로는 대마도를 거쳐 후쿠오카로 가는 기항선입니다. 다음은 여행지로 향하는 항해길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붉은 적신호가 모두 켜져 있는데요. 풍랑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초속 21m 이내에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승선 2시간 전에 미리 체질에 맞는 멀미약을 꼭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마도의 한낮 기온은 24도, 후쿠오카는 27도를 보이겠고요. 두 곳 모두 흐린 날씨가 예상돼서 강한 햇볕 걱정 없이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그럼 눈도 마음도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